안녕하세요. 물고기 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동굴에 금괴가 3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금괴 3개면 뭐 1500달러 정도? 한개 500달러. 아, 요 정도 위치는 여기 되겠습니다. 밑에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여기 사각형. 이 사각형이 어떤 무덤인데 가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노트에. 여기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맨 안쪽에 들어가면. 제가 가야 되는 곳은 지금 여기 경유지 여기입니다. 여기가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을 한번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쳐다보고. 저기 가보면. 쟤는 뭐니? 야생마가. 아, 오른쪽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옆으로 가시면 노트에 하나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아, 저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큰 바위 보이시죠? 아, 큰 바위를 딱 쳐다보고 여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길 기준으로 큰 바위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기 어떤 분들이 팁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동굴 입구입니다. 팁을 주셨는데 한 가지 팁은 소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가락 개수 2, 3, 5, 7. 예, 소수로만 이루어지고 그 손가락을 보시고 손가락 개수대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7이 됩니다. 이게 한쪽 팔이 없고 오른쪽에 숫자를 펴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7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왜 7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손가락과 상관없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둘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보는 사람이 쉽게 한 거고 한 분은 원리를 얘기하신 거고 일단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면 각각 손가락이 있습니다. 얘는 두개 맞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보면 2, 3, 5, 7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살펴보기 하고 그 동굴 옆에서 석상 이렇게 하고 석상 여기 옆에서 밑에서 문이 탁 열립니다. 자, 이 석상이 바라보는 기점을 기준으로 예. 그다음에 자, 여기서 12시 바로 정면에 있는 애, 팔 없는 애 12시. 그다음에 11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이게 이래 되면 5시, 7시 정도. 그럼 얘 되겠네. 7시부터 먼저 갈게요. 7시, 7시 손가락이 몇 개지? 몇 개인지 모르겠네. 야가 7시 돼야 되나? 4, 5. 야가 온대? 그럼 야가 아니고 쟤네. 아, 틀리면 뒤로 들어가서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으로 야가 약간 돌았으니까 야 맞네. 야가 손가락이 5개니까. 1, 3, 5. 야네. 그러니까 야가 7시. 석상을 기준으로 약 7시에 되는 거죠. 석상이 여기니까 약간 삐딱하게 했으니까 7시. 그 다음에 11시. 야가 3이네요. 3 맞나? 맞네. 3개. 야가 아까 7이라고 했죠. 근데 7이 왜 7인지 모르겠고 12시. 그러고 나머지 이쪽에서 옆에서 보면 야가 3시. 야는 손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 한 개, 두 개, 이네. 2, 3, 5, 7 중에서. 오, 열리네.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어디 안이지? 어우, 저 거기 세개 보이죠, 저게?
1개 꺼내고, 500 꺼내고, 1000 꺼내고, 1500 꺼내고. 다 됐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굴은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됩니다. 와우. 이게 아지트 해도 되겠네. 의상 딱 됐습니다. 의상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기 위치입니다. 근데 지도가 생겼네. 쫙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약간 요 정도 이상 물고기 다리였습니다.